호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식은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제 호주지식 정남지호 세수 견삼필 면삼근 여급차정 남위 호자 반수 기재변 군옥 3분 지2 원자 3분 지1 2인 수종포 호1필 원자 혹1장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기외 정남 과전 50무 정녀 20무 차정남 반지 여즉 불과 남녀 연16 이상지 62 정정 15 이하지 1360 이상 지 65, 위 차정, 12 이하, 66 이상 위 노소, 불사, 원입 불과전자 수의미, 호삼국 원자 5두, 극원자 수산전, 1, 28문. 이 호조식에서 이걸 번역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를 평정한 뒤, 중략, 또, 호 단위의 조세 규정, 즉 호주지식을 정하였다. 남정이 있는 후는 매년 비단 3필과 고치솜 3근, 여성과 차정남만으로 구성된 호는 그 반을 낸다. 변경 지역의 경우 3분의 1을 내고 더먼 곳에서는 3분의 1을 낸다. 중략, 남자는 1인당 70무, 여자는 30무를 점전한다. 이 밖에 과전은 정남 50무, 정녀는 20무인데 차정남은 정남의 반이고 정녀가 아닌 여성들은 과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진의 호조식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주로 정남과 정남이 아닌 차정남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성인 남성들, 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이 가장으로 인한 호는 매년 비단 3필, 당시 한 필은 폭약 53cm, 길이 약 9.6m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치솜 3근, 당시 한 근이 220g이었다고 하니까 660g을 바쳐야 되죠. 그리고 호주가 여성이거나 차정남인 경우, 남은 13살에서 15살, 그리고 61세에서 65세 남성인데, 일 때는 그 절반을 내고 변경 지역엔 3분의 2, 그리고 더먼 곳에선 3분의 1. 그래서 당시 중원 지역과 변경 지역 등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1인당 70무, 여성은 30무씩 점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남이 50무, 정녀가 20무씩 과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전과 과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전은 이 당시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이고, 이 가운데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70무 정도의 토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50무 이상은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점전과 과전의 정확한 뜻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점과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귀천에 따라 점전하는데 1품은 50경, 2품은 45경, 3품은 40경, 4품은 35경, 5품은 30경, 6품은 25경, 7품은 20경, 8품은 15경, 9품은 10경이다. 또한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무로 친속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선조와 후손 각 4대까지 미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도 그 부모와 자식에게도 혜택이 미친다. 중략.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는 의식객이나 농사일을 할수 있는 정객에게 의무로 세액 면제 혜택을 주며 쓸수 있다. 의식객은 6품 이상이면 3명, 7, 8품이면 2명, 9품과 황제의 가마꾼 등은 1명이다. 전객을 가져야만 할 경우 1, 2품은 50호, 3품은 10호, 4품은 7호, 5품은 5호, 6품은 3호, 7품은 2호,
8구분문 1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서 권 26 시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호조식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관리들이 관품에 따라서 점전, 아마도 소유의 개념이겠죠. 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품은 50경부터 시작을 해서 5경씩 차감하게 돼서 9품은 10경까지 점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1경은 원래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의 면적입니다. 전국시대부터 진난시대까지는 그랬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1품 관리는 50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겠죠. 그 다음에 2품은 45가구 중에서 최하품이었던 구품관도 10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큰 혜택이죠. 이거를 국가에서 녹봉 대신에 토지를 주었는지 아니면은 품계에 따라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했는지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 해도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소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품 이상이면 3명의 소작인의 수확물을 세금을 안낼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품에 따라서 친족들한테도 공짜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서진의 지배층들은 관리가 되면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안낼수 있는 면세 특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족들도 역시 관리에 임명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